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81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조국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 선녀들의 헌신과 희생, 아픔을 딛고 진실을 증언하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75년 전 광복 이후 우리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딛고 2차 대전 후 독립국 중 35시 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속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큰 수혜까지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전진하는 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과제를 완수하고 미래 전환의 희망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혜 복구를 위해 지난 수요일 고위 당정협의를 가졌고 화요일부터 현장 피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철원 수해 지역을 찾았는데 아무리 치워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1m 한 50 정도까지 집안에 물이 찼기 때문에 모든 가전도구와 그 콘센트 같은 것이 누전의 우려가 아주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가 다음 주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어제 11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고위당정에서 논의한 재난지원금 인상 등 모든 지원 조치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에서 제가 다녀본 데를 그 쭉 보면은 대개 안전도에 대한 기준이 낮았던 때 만들었던 교량이나 제방 이런 것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항구 복구를 위한 예산 조치와 그 대응을 이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개업의사들이 파업을 강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때에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신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와 공공의료 확대는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코로나 국난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과제입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의사 파업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방역 역량과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전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그 길과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부와 소재부품 장비 기업이 힘을 합쳐 발빠르게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소재부품 장비 기술 자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국회도 작년에 소부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술 자립과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그 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소부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소부장 2.0 전략에 집중하겠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맞서 광복절을 일본을 추월하는 제2의 기술 독립의 날로 승화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R&D 제도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기림의 날은 우리 모두 역사의 당사자이고 증언자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9년 전 오늘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 권리를 하루속히 인정하기 바랍니다. 국가 간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법리입니다. 200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서 국가 간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당시 일본도 유엔 총회 결의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역사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취하는 것은 자유 공정 무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일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범기업 미쯔비시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당당하고 일관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이나 의료단체 모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보건당국과 의료단체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K-방역을 만들어냈듯 당면한 의료계의 현안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이 쉬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휴가를 합의한 것은
노사 상생의 새로운 대화 모델입니다. 그동안 휴가도 없이 국민의 편리한 삶과 우리나라 물류산업을 지켜온 택배 노동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하여 택배 없는 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구분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택배 없는 날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내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밝은 빛이 넘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첫째는 불행한 역사를 악용하는 색깔론이고, 둘째는 식민지 문화가 불러온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구조입니다. 셋째는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 불평등의 아픔입니다. 넷째는 독립운동가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입니다. 역사는 고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했고,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기적같은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의 촛불혁명과 소부장산업의 독립, 그리고 세계가 감탄한 코로나 극복 과정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역량이 뒷받침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사적으로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이 복지사회로 진입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후진국에서 복지사회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킨다면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한반도 평화의 소명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일본 도쿄신문이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면서 사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베 일본 정부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발을 밟힌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을 밟힌 사람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성찰하길 아베 정부에 기대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사죄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베 정부는 전범격 미쓰비시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직접 나서길 촉구합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가 28년 만에 첫 휴가를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휴가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그만큼 택배 물량은 쌓여있을 것이고 하루 최대 14시간을 일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휴식 보장을 담은 생활물류법 통과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그리고 업계와 함께 택배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삶과 노동이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첫 휴가를 계기로 국회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 어느 국민은 노동자로 대우받고 또 다른 국민은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망 구축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이 무려 97%에 이른다고 고용노동부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200명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비용으로 여기는 문화와 악습을 타파하는 것이 노동자를 구하는 최소한의 장치고 정의로운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19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화합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5.18 역사마저 왜곡하며 호남 민심에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라면 환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소위 호남 행보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선언에 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렸으나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5.18 망언으로 호남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됐고 지난 총선에서는 5.18 망언을 한 여인에게 공천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에 제안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는데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5.18 정신을 왜곡 비하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없이는 미래통합당 호남 행보의 진정성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네, 알겠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단 하루의 휴가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배송 시간에 쫓겨서 병원조차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 폭염, 폭우, 과로 방지 대책 등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민주당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의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반세기 동안 숨죽여 살아온 침묵과 고통의 역사를 깨고 국내 최초 공개 증언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렸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남북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8년간 여성과 종교와 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들이 수요시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생존한 분들보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주최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래 세대 교육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걱정과 고언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 조사, 연구를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세계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와 그 열정을 엮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성 인권 평화
재단을 만드는 일에 민주당과 국회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회에서 의원의 강제 추행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 정말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황골 탈퇴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당에서는 전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4일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매년 1회 의무화, 젠더폭력 가해자 연구제명 신설,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 상설화 등 당원 당규 시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전준희 마지막 회의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심위원회 여성을 50% 이상 배치하기로 하고 원내대표단의 여성을 30% 할당하는 당원 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당 워크샵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까지도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또 저희가 당내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이제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당의 그런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이번 일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 시도에다가 지침을 그 엄하게 그 줘가지고 그런 교육과 그 윤리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 활동을 하도록 조속히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